우리 딸 잘 잤어? 하루 종일 잤네. 아유, 그러니까요. 몸이 너무 기운한 거 있죠? 그래,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은 요즘 따라 점점 더 예뻐져요. 아, 요즘 연애하셔서 그런가? 저 헤어졌어요. 마리아, 잘 가. 안녕. 댕구는 자고 있네. 많이 피곤했나 봐. 그치, 너가 그거 들었어? 선생님이 남친이랑 헤어지셨나 봐. 정말? 왜 헤어지신 걸까? 아마 선생님 목소리가 남자라서 그런. 얘들아! 다 들린다, 나! 선생님 전 놈이 충충빵빵 이쁜 편이잖아. 나 전 놈은 진짜 괜찮은 여자잖아. 그래, 비록 힘들지만 난 아이리 일을 하면서 잊어보는 거야. 어머, 아이들이 순수하고 해맑게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뭐하고 노는지 지켜볼까? 진도가, 어제 내가 달달 외우라던 소꿉놀이 대상 외워왔지? 그런데... 설마 내가 열심히 쓴 건데 마음에 안 들어? 아, 그건 아닌데... 어머머, 소꿉놀이를 준비했나 보네. 귀엽겠다. 몰래 한번 지켜볼게. 자, 내가 아빠, 너가 엄마 역할이야. 자, 시작! 네, 아빠, 이제 슬슬 밀린 월세를 내야 하는데 언제 일하실 거예요? 아이고, 시끄러워.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빨리 술이나 가져와! 거짓말, 집주인이 돈을 못 내면 집에서 나가라고. 마누라가 감히 빨대꾸를 해? 하늘같이 서방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밥 차려오라 했더니 밥이 왜 이래! 날 무시하는 거야!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해지던 사람이 변했어. 난 어떤 취급을 당해도 좋지만 앞으로 태어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참아야겠지. 어른이! 제가? 모두들 이제 유치원 낮잠 시간이에요. 모두들 들어오세요. 안녕. 아쉽다. 아직 리얼스 꿈의 세 편이 더 남았는데. 휴, 다행이다. 자자, 모두들 잠옷으로 갈아입었으니 이불 깔고 낮잠 잘 준비를 해요. 네. 잠이 안 온다. 얘들아, 우리 백이 싸움 할래? 나는 좋아. 이거 너 받아라. 먼저 선빵 쳤다 이거지? 나도 찍어! 니네 뭐 하는 거야? 낮잠 시간이니까 빨리 자라고! 아까 자버려서 잠이 안 와. 나 오늘 많이 자서 잠이 안 와. 난 잘 자고 있었는데 너네가 깨웠어. 얘들아, 잠이 안 오니? 선생님이 동화책이라도 읽어줄까? 선생님, 그런 것 말고 남자친구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알려주세요. 대구야! 대구야, 그건 실례잖아.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해주시면 달게요. 좋아, 그럼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이야기 해줄게. 해주면 너네들 꼭 자는 거다. 네. 선생님이 늦은 밤에 차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누가 서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난 누제? 역시 당신 헤어진 이유가 있었어. 자, 얘들아, 어쨌든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 해줬으니 잘 자라, 굿나잇.
헤어진 이유 확실. 자! 얘들아, 자. 아니, 잠이 안 와. 얘들아, 잠도 안 오는데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유치원에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개수가 다른 계단이 있대. 뭐? 거짓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찾아보자. 뭐? 야! 놀래라! 얼굴에 뭘 붙인 거야! 난 잘 때 마스크팩을 붙이거든. 자, 좋아! 그러면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계단을 찾아보자! 그런데 우리 유치원의 계단이 어딨지? 화장실 옆에서 본 것 같은데. 얘들아, 꼭 가야 할까? 갑자기 나 겁먹었구나?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낮인데 겁먹었을 리가 없잖아. 귀신은 저녁이만 활동하니까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얘들아, 같이 가! 여기라는 거지? 응, 그런 것 같아. 얘들아, 진짜 올라갈 거야? 응, 재밌을 것 같아. 어.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일곱, 세 개. 여덟, 28, 29, 정확히 29개야. 말이야, 어? 저기 창문 밖을 봐. 어? 왜? 저기 어떤 여자가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어. 정말이네? 발레를 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닐까?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아, 맞다 맞다. 가자. 28, 29. 뭐야, 똑같은데? 그냥 헛소문이었나 봐. 그래, 원장 선생님이 겁주시려고 한 말이었나 봐. 가자. 응? 얘들아, 낮잠 시간 끝났단다. 어? 어? 얘들아, 어디 다녀오니? 아, 저희 화장실 다녀왔어요. 네, 그리고 유치원 계단 괴담을 확인도 했고요.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헛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쥐떡이가 우리 유치원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다른 계단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직접 세어보니까 똑같던데요? 우리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계단이 없는데. 네? 하지만 저희가 올라가봤는데 여기에 계단이 있었다는 거야? 진짜 없어. 헐. 계단 위에는 뭐가 있었니? 건너편에 건물 원룸이 보였어요. 그리고 창문에서 어떤 여자가 발레를 하고 있었어요. 발레? 일단 너네들이 거짓말 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원장 선생님께 물어볼게. 나 무서워. 대꾸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계단에 있는 집은 확인해 주세요. 그나저나 발레하는 여자라. 우리 유치원 건너편에 원룸이 있긴 한데. 아니, 저건 112. 잘가렴 말이야. 그 계단은 대체 뭐였을까? 여보, 우리 동네에 마리 유치원 옆에 원룸 있는 거 알지? 네, 알죠. 거기 목을 매달아서 사람이 죽었대. 어머, 어떡해. 그런데 죽은 지는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아. 밧줄에 목이 매달려서 빙글빙글 한 달 동안
매달려 있었다는 거 있지? 어휴,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그러게 말이야. 그럼 내가 그때 봤던 그 말려는 여자가 죽은 여자였던 거야? 끝! 사부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기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우지오님, 황건님, 정국연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혜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